40km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40km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저님 천둥이 예, 천둥이한테 갔다 오려고 지금 방송 켜고 갑니다. 아, 천둥이 집을 어제 여기다 못 갖다 놨어요. 그래서 오늘 집도 옮겨주고 이제 최종 마무리 오늘 위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가서 여건도 좀 보고 그러려고 예, 북이면으로 가고 있어요. 장성 북이면. 에스아트 반가 반가. 우리 천둥이 보러 가고 있어요. 천둥이 생활. 천둥이가 위탁을 갔는데 어떻게 잘 생활하고 있는가. 그거 좀 찍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장성 북이면으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그 장성댐 밑에 바로 미락단지예요. 예. 음식점도 많이 있고 민물고기들 뭐 탕 종류 이런 것들 파는 곳이거든요. 예, 황룡강.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우리 아지님도 여기 장성에서 맛있는 떡 만드는 가게를 하고 계시죠. S아트. 우리 아지님은 앙꼬라는 진돗개를 지금 한 마리 키우고 계세요. 황구. 앞에 보이는 데가 장성호. 민주동상 안녕. 민수동상 안녕. 정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수님.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도구님 반가 반가. 네, 지금 현재 천둥이 위탁생활 2일째를 맞이해서 어제 집을 천둥이 집을 못 갖다 줘가지고
오늘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응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또 구경하고, 예.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이야기해 주시면은 우리 도구님이 아마 올려주실 거예요. 링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지금 북일면을 지나서 북이면으로 가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장성읍이에요. 여기 고개를 넘어가면 북일면.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장성군 북일면. 지금 천둥이가 있는 곳은 북이면이라고 백양사 역 쪽에서 고창으로 넘어가는 길. 거기가 선평 전원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에가 있거든요. 좁은 길 주행에 주의하세요. 거리는 한 6km, 7km 정도. 그래서 지금 천둥이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는 동생이 지금 위탁을 해주는데, 지민님 어서오세요. 체리님 어서오세요. 아침에 산책도 잘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장군님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천둥이한테 가는 길입니다. 꽃님 어서 오세요. 해멀콘 DJ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드렸는데 또 이렇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동세상님 반가워요. 반가. 네, 현재 여기는 북일면,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성의 제일 끝에 있는 북이면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이는 없고요. 이 방은 자동이 아닙니다. 링크라고 써주십시오. 자기 방 소개하고 싶으면은. 네. 그러면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라고 써주세요.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우리 아지 이쁜이님은 여기 현재 장성에서 예, 떡집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떡집을. 예, 우리가 장성읍에 같이 예, 거주하고 있어요. 떡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아지 이쁜이님한테 예, 여쭤보시고 한번 떡맛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인트님 어서오세요. 제가 운전 중이라 지금 에, 댓글을 체크를 좀 잘 못 읽고 있는 편입니다. 예. 아 윤희님 오셨습니다. 가수 윤희님. 왕성호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 길은 저기 저희 그 둘째 놈 천둥이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한 곳에 천둥이를 어찌게 하고 있는가 천둥이도 보고 천둥이 집도 갖다 주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북이면에 접어듭니다. 장성군 북이면. 북이면은 전라북도 고창하고 정읍 시하고요 붙어 있는 면이거든요. 전라북도 고창과 전라북도 정읍 시가 붙어 있는 곳이 북이면인데 장성의 제일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장성군의 제일 북쪽에 있는 면. 네, 저는 운전 중이라 지금 체크를 잘 못하니까 우리 매니저님들이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네. 자, 좌측에는 예, 철도, 고속철도, 호남고속도로가 세 가지가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죠. 3개, 4개, 이 길까지 4개의 도로가 선로 2개, 고속도로 또 이 길 해서 4개의 도로가 지금 북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죠. 잠시 후 60km 단속 구간입니다. 백양사, 백암산 쪽에는요, 국립공원 내장산 지구, 남창, 내장산, 남창 지구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남쪽이죠. 그래서 정읍 쪽에는 원래는 북창도 있었답니다. 북쪽 창고. 예, 남쪽 창고, 북쪽 창고. 그래서 남창, 북창. 이렇게
상고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건을 보관한다든지 어떠한 역할을 했던 곳이 이 남창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없고 그 산성이 하나 있습니다. 입암산성이라고 입암삼성 거기가 지금 국립공원 남창지구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지금 내가 우리 천둥이가 있는 곳은 북이면 선평 전원마을이라고요. 원래 있던 마을이 아니고 새롭게 조성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에 있는 것보다는 날씨도 한 2도, 1, 2도 정도 더 낮고 아무래도 북쪽이라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환경은 훨씬 더 나았지 않을까. 여기가 북이면입니다. 북이면. 북이면 사거리.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좌측이 백양사 역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KTX는 안 쓰지만 일반 열차들은 여기를 다 지나갑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밥은 먹었습니다. 밥 먹고 점심을 먹고 오늘 다녀와야 될 것 같아서 재경무님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라고 써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매니저님들이 아마 링크를 달아드릴 겁니다. 저희 앞에 보이는 산들이
예, 방장산이라고 합니다. 방장산. 예. 전라북도 고창과 장성군 북이면 전라북도 정읍시의 경계로 있는 산이 방장산입니다. 이 방장산에는 국립 휴양림 일개소가 있죠. 이 길로 쭉 고창 넘어가면 고창으로 넘어가는 길이죠. 고창으로 넘어가는 길.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눈이 많이 있죠, 여기도요. 예. 아무래도 읍보다는 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쪽에는 눈이 많이 있습니다. 지민님, 감사합니다. 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좁은 길 주행에 주의하세요. 자연님 어서 오세요. 예. 여기는 북이면 전원마을이란 단지거든요.
소리가 나니까 지금 천둥이가 짖고 있습니다. 천둥! 아빠 몰라보고 저놈 시키가 짖고 있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진장은 지금 출근해서 없고요. 예, 네, 괜찮아죠 여기 마을 여행. 이제 내려서 여러분들하고 네, 제가 집을 내려놓고 천둥이 구경하시고 여기 조망을 좀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얼굴 보여요? 산적같이 생겼죠? 제대로 보입니까? 예. 김용우 작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천둥이입니다. 우리 천둥이. 천둥. 천둥아. 잘 있었어? 하루 저녁 잘 잤어? 예. 네. 지금 여기 남양이에요. 이렇게 남양이라 여기에서 지내기가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천둥. 왜 그래? 모른 척 하는 거야, 지금? 놔두고 갔다고? 이 자식이. 거의 산 속에 자리한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이제 이야기 해야죠. 예, 여행 다녀온다고. 예. 집주인도 없는데, 제가 지금 들어와서 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예. 윤희님 반갑습니다. 사탕이 온다님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은 여기다 거치대를 놓고 제가 예. 눈이 많이 내렸어요 여기는요.
안산은 바람이 많이 차요? 아, 뼈. 그, 족발 뼈, 어제, 예. 남아있던 족발 뼈를 먹는 거예요, 지금. 돼지 족발 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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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천둥아, 천둥아, 동일하고 정신없니? 응? 천둥아, 잘 지내고 있어? 어? 억류라고 정신이 없네, 놈식. 아, 자연님. 네, 여기서 12월, 12일간 머무를 곳입니다, 여기. 아, 아버지가 뭐고 필요 없어. 네, 꽁이네님, 영상가님, 어서오세요. 네.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12일 떨어지면서. 네, 이제 내일은 못 오니까. 뼈 따고 먹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네요. 네, 데크가 낮에는 햇빛이 예, 내리면은 따뜻하거든요. 거의 남향이라. 예. 앞에 집이 가려져 가지고 예.
이쪽 조망밖에는 안 돼요. 그래도 낮에 햇빛이 해가 뜨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여기 천둥이 집 좀 갖다 주러 와가지고 어제는 못 가져왔거든 집을요. 그래서 저 집을 갖다 놓으라고 왔어요. 근데 지금 먹는 걸 좀 줬더만은. 영순이님 어서 오세요. 천천히 먹어, 천천히. 네, 점심은 먹었습니다. 먹고 오니라고요. 네. 먹고 저 집을 좀. 2년생 이제 2살 먹었어요. 진도 지산면 출신이죠. 다 먹었어? 천둥, 다 먹었어? 응, 아직 다 먹었네. 네, 담비님 잘생겼어요? 우리 천둥이? 네, 감사합니다. 데미르님 언제 왔어요? 네. 네, 밥그릇과 물그릇이 같이 있는. 네. 다 먹었어? 아주 개안하니 먹어버렸네. 천둥.
천둥아, 아빠 간다, 이제. 어? 10일간 잘 살고 있어? 어? 어? 이 시끼. 예, 아직 여기는 눈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간다. 바이바이. 간다. 가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네요. 오직 먹는 거에만. 간다. 가? 안녕? 꼬리만 흐르고 있어요. 잘 가라고. 잘 있어. 30날 보자. 꼬리 만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종종, 예, 전두기 소식도 올려드릴게요. 예. 자, 방송 마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